상관식의 뜻과 성질이에요. 어저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상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런 표현이 있으면 상등식인 거예요. 상등식.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구가 있으면, 이런 말이 있으면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가로도 0, 이 가로도 0, 요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있으면 무조건 항등식이구나라는 걸 알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도 보여.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럼 가로 k 더하기, 그지? 가로는 0, 요런 형태로 정리해야 되는 거겠죠? 쉽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다음 문제. k-2, k-2의 x 더하기 3-k의 x. 와이예요. 더하기 2K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했다고 그랬으니까 K에 관한 우리 뭐예요? 항등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문제에. 그죠? 그럴 때 상수. XY는 요번에는 뭐예요? 상수예요. 상수. 그냥 숫자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9-이죠. 9-1.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k로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 더하기 모든 0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일단 어떻게 되겠어? xk 우리 k로 정리할 거니까 kx가 아니라 xk로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얘 전개한 거야. 얘두 개.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전개하면 더하기 3y가 되겠죠.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yk가 되겠지. 그지? yk가 되겠 거예요.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k가 있는 애가 하나 둘세 개가 있네요. 묶어 볼게요. x, 여기에는 마이너스 y가 있죠? 여기에는 플러스 2가 있죠? k죠. k.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냥 써줄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0될 거예요. 우리 얘가 K의 뭐예요? K의 대한으로 했나요? 어저께부터? K의 대한 항등식임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얘가 0,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 그대로 쓸게요. X-Y 더하기 2가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0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0 나와야 돼요.
우리 연립방 정식을 우리 6학년이죠. 6학년이라서 이걸 몰라요, 지금. 이 식이 두 개죠. 그죠? 식이 두 개예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죠. 모르는 문자는 XY, XY죠. 그죠? 우리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이 고1 과정인데 지금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y는 x 플러스 2가 되나요? 맞아요? 맞죠? x 플러스 2는 y인데 왼쪽 오른쪽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y를 이렇게 정리한 y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 y 대신 x 플러스 2를 여기다 놓으면 여기는 x만 남어, x만 남지 않아요. x만 남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문자가 하나로 돼요. 하나로. 요거 대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알았지? 걔는 바로 x 플러스 2겠지?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에다가 y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마이너스 2x고요. 얘 3x가 되겠죠?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6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x가 될 거예요. 그죠? 1x가 되죠? 그죠? 얘는 6 빼기 3이니까 3이 될 거예요. 자, 3을 저쪽 우변으로 넘기면 그지?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요. 오, 대단한데요. 그죠? 어떻게? 얘를 대입을 한 거야. 적절하게. 만약에 얘 한쪽에서 y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놓으면 문자가 한 가지만 남게 돼. 맞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x를 구했어. x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 2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y가 뭐 나온 거야? y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쵸? 그쵸. 우리는 이두 식을 연립해서 푼다라고 그러는 거. 같이. 연립. 예, 알았죠? 봤어요. 이렇게 푸는 거잘 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9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 임의의라고 돼 있지, 그지?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임의의 수, 아무거. 어떤 걸 임의로 뽑아가지고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건 항상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맞잖아. 이건 한국말이야. 수학이 아니라. 알았지? 뭐야? 임의의 실수, 이 세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건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야. 맞죠? 같은 말이죠? 얘는 뭐라는 거야? XY의 Z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항등식. 알겠죠? 임의의 실수 XYZ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변 보면 3x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죠? 얘를 좌변을 막 정리하다 보면 x 요런 형태로 x로 묶고 y로 묶고 z로 묶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쟤를 막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가 x가 있잖아. 좌변에도 x가 있고 우변에도 x가 있어서 3과 a가 같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하는 계수 비교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등식이 있어. x-y a x 플러스 y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z에 c가 있어. 그 다음에 5z가 있어. 5에 z가 있어. 3x가 있고요. 2y가 있고요. 4z가 있어요. z는 꼭 이렇게 쓰세요. 헷갈리니까. 알았지? 헷갈려져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쪽 좌변을, 여기가 좌변이죠. 이만큼이 좌변이죠. 얘를 기준으로. 그치? 좌변을 한번 x, y, z에 대하여 정리해 볼게요. 자, 얘 하면 ax가 되겠죠? ax가 되나요? 맞죠? 얘 하면 마이너스 ay가 되나요? 얘 이렇게 하면 더하기 bx가 될 거예요. 그죠? 얘 하면 by가 되고요. 얘 하면 cy가 될 거예요. cy가 될 거예요. 얘 cz가 되죠? 그 다음에 OZ가 있어요. OZ가 있어요. 그죠? 여기만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죠? X는 X끼리 모아볼게요. X, 이거 다죠? 뭐예요? A 플러스 B의 X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Y로도 묶고요. 그 다음에 Z로도 묶어볼 거예요. 알았지? Y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A랑 B, C가 있네요.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Z는 C 더하기 O가 되겠죠? C 더하기 O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쟤를 그대로 써볼까? 3x-2y 더하기 4z. 그죠? 그러면 우리 계수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얘가 x, y, z에 대한, 얘가 뭐라고? 이 등식이 뭐야? x, y, z에 대한 항등식임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 맞아요? 계수 비교하는 거잖아. x 앞에 있는 게 같아야지.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 항등식이라며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x 앞에 있는 계수들이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또 y 앞에 있는 계수도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잖아. 또 얘는 4가 돼야 되겠네. 맞죠? 그죠? A 더하기 B가 뭐가 돼야 된다고? 3. 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2. C 더하기 5가 뭐가 돼야 된다고? 4. 그죠? 우리 이 식에서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이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 1로 넘기면 4-5가 되죠? 따라서 C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이게 되죠? 그죠? 아, C 대신 마이너스 1 넣은 거일 뿐이에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얘가 1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이제 똑같아졌어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남고, 그지? 그죠? 아까 연립방정식 푸는 거 있었잖아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하나를, 그지? 할 수가 있어요. 아무 걸로나 해도 돼요. 우리 얘를 먼저 해볼까요? 얘 A만 남겨놓고 B를 1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A 대신
제를 넣으면 되겠네. 3-b를. 맞아요? 자,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를 쳐줄게요. 그지? a는 3-b가 될 거예요. 그죠? 더하기 b, 요거 있는 거 그대로 써줬어요. 마이너스에요. 그랬더니 문자가 하나야. 문자가 하나면 우리는 풀을 수가 있어요. 가로를 풀어줄게요. 가로를 전개해줄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있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는 2b가 되겠죠? 2b. 그지? 2b. 얘 넘겨볼까요?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플러스 3으로 바뀔 거 아니니? 2b는 뭐가 돼요? 2가 되네. 따라서 b가 뭐가 돼요?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아까 c 구했어요. 그죠? b가 1이면 여기다 1 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a가 뭐 나와요? 3 빼기 1이니까 b는 2, a는 2가 나와요. a는 2, b는 1, c는 마이너스 1. 우리는 구했어요. 답이 이거죠. 그죠? 맞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6학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구했어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3번 문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XY가 여기서 봐봐요. X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일정할 때 성립한다라는 거지. 일정하게. 그지? 맞아요? 어떤 값을 갖더라도, 아, XY에 관한 뭐예요? 항등식이구나. 그지? 항등식이구나. 알 수가 있어. 항등식이야. 자, 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by 마이너스 3분의, 그죠? ax 더하기 ey 더하기 6이에요. 그죠?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항상 일정한 값은 뭐예요? 그냥 숫자잖아. 항상 상자 써가지고 상수야. 상수. 말 그대로 뭐 2, 3,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그지? 맞죠? 숫자예요. 걔를 우리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뭐라고 그럴 거예요? K라고 한번 해보자. K라고 넣는 거야. 그리고 우리 K를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이건 우리가 학생이 쓰는 거예요. K는 상수라고 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예요. 응? 그냥 하면 안 돼. 이렇게 쓰고서 할 거예요. 자, 상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 분수 형태니까 재수 없잖아요. 그냥 양변에 이 분모를 갖다 곱해 볼게요. 여기에다 이 분모를 곱하면 얘는 약분이 돼서 얘는 없어지겠죠? 그죠? 맞아요? 그죠? 없어져요. ax 더하기 ey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k에다가 양변에 이걸 곱했으니까 여기에는 이걸 곱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양쪽에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했어요. 여기는 이게 약분이 된 거고 여기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아, 이걸 이렇게 써줘야 돼? 양쪽에다가 x 더하기 by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도 x 더하기 by 마이너스 3을 해줬다고, 곱해줬다고. 그럼 얘는 약분돼서 얘만 남은 거잖아.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어이씨, 초딩씨. 자, 자, 우리 x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또 했으니까 우리 XY에 관해서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이쪽으로 다 넘겨서 XY
가로 열고 X, 가로 열고 Y, 는 0,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지? 얘를 일단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 그지?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요. AX 더하기 2Y 더하기 6이고요. KX 더하기 KBY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다 이쪽으로 넘겨. 응? 이쪽으로 넘겨. AX 마이너스 2Y 더하기 6 마이너스 KX. 얘 일로 온 거야. 그지? 얘 일로 오면 마이너스 KBY가 되겠지? 얘는 오면은 플러스 3K가 되겠지? 그럼 여기 남은 애는 아무도 없으니까 0이 되겠지? 0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X 있는 애들. X, 그지? X 두 개밖에 없네. 묶으면 A 마이너스 K에 X가 되겠죠. 플러스, 우리 이제 Y로도 묶을 거야. Y는 6 있고, 6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2랑 여기는 마이너스 KB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놈들. 6하고, 그지? 6하고 더하기 3K가 있네요. 얘가 0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XY에 대한 항등식이지, 이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A-K가 뭐할 거야? 0할 거야. 그지? 또, 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B도 뭐할 거야? 0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그지? XY 아닌 애들도. 6 더하기 3K도 뭐할 거예요? 0할 거예요. 딱 보니까 K가, 여기 문자 하나밖에 없는 애는 이것밖에 없잖아. K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 그지? K는, 여기 K가 2,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딱 되겠네. 맞아요? K 대신 마이너스 2 되면 0 돼서, 그지? 맞죠? 맞아? 그거 꼭 넘겨야 돼? 이렇게 해달라고? 알았어. 3K만 남기고 6이 넘어가라. 양변을 3으로 나눠라. 이렇게 나눠라. 양변을 3으로 나눠라. 그러면 여기는 K만 되겠죠? 여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 돼? 꼭? 바쁜데? 딱 넣어보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K가 마이너스 2예요. 자, K가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K 대신 마이너스 2 넣어도 돼요? K 대신 마이너스 2 넣는 거야, 그지? 은 0. 얘는 A 은 0인데 얘 마이너스가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지? 그지?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 거고 얘는 그대로 넘어온 거야. 아, A는 마이너스 2구나. 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뭐라고? 마이너스 2, B는 0.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2B가 되죠? 맞아? 얘가 0이 나오려면 B가 1 나오면 0이 되겠네. 그지? 맞아요? B는 뭐예요? 1. 그래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AB만 구하라고 그랬어? A는 마이너스 2, B는 1. 어? 응? B가 왜 틀렸지? A 마이너스 K. 제가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어. 그죠?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죠? 얘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죠? 이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수밖에 없네. 그죠? 맞죠? 이게 실수를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고, 그죠?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되게 어렵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볼게요. X-2가 있어요, 문제. 그 다음에 AX 더하기 AX 더하기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게 곱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전개를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계수비교법을 하든, 그지? 아까 배웠잖아. 계수비교법을 하든, 수치대입법을 하든, 미정계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수를 비교하거나 양쪽을, 그지? 수치를 대입해 보면 돼. 여기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b가 2 나오고, x에다 1 넣으면은 어떻게 됐어? 구할 수 있는 거. 뭘 집어넣어 봐도 돼. 수치대입을 해 봐도 되고, 그지? 계수를 비교해도 돼. 그러면 우리 요렇게 얘부터 전개를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AX의 제곱이에요. A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 하면 플러스 3X예요. 얘를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AX가 돼요. 마이너스 2A의 X가 돼요. 얘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E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동류항이 있네요. 이쪽에. 그지? 얘를 먼저 해줄 거야. A의 X의 제곱 더하기 가로하고 3-3-2A의 X 이렇게 묶어줘도 되네? 되죠? X로 묶은 거야. 마이너스 6. E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우리 계수비교법을 쓸게요. 얘가 뭐예요? 얘랑 같아요.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이걸 쓸수 있는 거야. 응? 뭐라고?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돼 있지? 응? 임으로 우리는 쓸수 있어요. A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또, 3-2A가 뭐가 돼야 돼요? B가 돼야 돼요. 또, 마이너스 6이 뭐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돼요. 그죠? A가 2면 여기다 2싹 넣어봐. 4, 마이너스 4. 딱 빼면 따라서 뭐가 되겠어?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타고 있네. A, B, C. 자, 됐어요. 다음에, 다음 문제. A에 X-1, X 더하기 2, 더하기 B의 X-1. 아이고, 내일 하자. 너 이거.